자, 민호야, 안녕. 안녕. 이게 우리 지금 라이든 라이거를 꺼냈어요. 꺼냈는데 우리가 지금 라이든 라이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색깔을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인피니티 블루라는 색깔이 있었죠. 그렇죠? 그 색깔로 해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색깔을 준비했고요. 지금 아마도 색깔은 어떻게 될 거냐면 골드 색상이 요 라이트 블루로 될 거고요. 골드 색상이. 그 다음에 요 빨간 부분이 펄 블루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란색인데 요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해볼게요. 버닝 라이거랑 똑같아요. 버닝 라이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게 버닝 라이거 색깔을 요렇게 라이트 블루하고 그 다음에 펄 블루인가? 이게 메탈릭 블루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펄 블루로 한 거예요. 요렇게 한 건데 요거가 똑같이 비슷하게 요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요번에 요거는 요 금색이 바탕색 많은 색상이 라이트 블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빨간 색상이 펄 블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블루 라이징 라이거로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죠. 와, 그럼 형제가 만들어지겠다, 그렇지? 와, 그래서 요 라이징 라이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만들려고 했는데요. 색상이 요걸 보니까 지금 인피니티 블루 라이징 라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요 블루 색상이 펄 블루는 요게 펄 블루인데 요 색상이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서 지금 우리가 색상을 요거 브릴리언트 블루로 네 요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요 색상이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오픈박스를 했거든요. 언박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프레임 요 검은 색상은 민호가 바꾸는 걸 원치 않아요. 예, 요 색깔은 그래서 안 바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꾸는 거는 요 색상입니다. 요 색상들. 그래서 요 금색 색상은 요 색깔로 바꿀 거고요. 예, 라이트 블루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색상을 요 색깔. 요 색상 이게 TS44 브릴리언트 블루입니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요거를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색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색 부분이 요거 지금 라이트 블루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움직이는 구동하는 부분이라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은색 부분은 요거는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테이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부분은 요거 브릴리언트 블루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펜으로 바꿀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색깔을 지금 요 금색 부분을 라이트 블루로 전체적으로 살짝 도색을 할 건데 이거 지금 구동하는 부분이라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색상을 구분했고요. 지금 요 색깔은 라이트 블루가 갈 거고 금색 부분은 요거는 라이트 블루가 갈 거고 요 빨간색 부분은 좀 더 진한 블루가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남은 게 요게 남았는데 요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요거 테이핑 해야 되고 요것도 테이핑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같이 라이트 블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차 도색 끝났고요. 색상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야, 우리 지금
도색을 다 했죠? 네. 그쵸? 도색을 다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도색 다 한 거. 자, 짠! 자, 도색을 다 했고요. 이게 지금 2차 도색까지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유광도 다 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도색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립을 민호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했고요. 놔뒀고요. 자, 놔뒀고요. 지금 이거 안에 꺼내서 지금 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지금 한 건데 요거 스티커 빼야 되고요. 나 요 스티커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빼서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있던 라이딩 라이트 거죠. 요게 지금 이렇게 변할 겁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그치? 오, 궁금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민호가 잘 찍어주고 있어요, 영상? 네. 네. 잘 찍어주세요. 오호, 잘 되죠? 네. 우와, 색깔 그대로 남았죠? 그쵸. 그래서. 잘 남았죠? 여기는 도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아빠가 테이프를 했기 때문에 도색이 안 되고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래도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좀 뺄게요. 빼보면은 그리고 여기가 색깔이 도색이 들어가 버리면은 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색칠을 안 하는 게 좋죠. 도색을 안 하는 게 좋죠. 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요 뒤에 요것도 있어요. 여기도 작동이 되는 데인데 여기도 색깔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여기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호!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와, 색상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 자, 됐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 다음에